식물성 비타민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B. 그래서 B1, B2, B6, B12인데요. 주로 대부분 에너지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품들을 보시면 B1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땅콩 또는 이제 B2는 우유나 효모, 그다음에 B6는 콩류와 채소류, 그다음 B12는 쇠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B12가 채소류에는 없어요. 아. 유일하게 동물에만 있기 때문에 그 쇠간이 아니더라도 소고기 같은 것들을 좀 드셔줘야지만 적혈구 생성 또는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네, C 나와요. 볼게요. 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비타민 C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비타민 C 그러면 괴혈병, 이제 잇몸에 대한 얘기인데 피부에 있는 콜라겐을 그 형성하는데 명령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뿐만이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비타민 C를 피부와 연관되는 내용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그냥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지용성 비타민 네. 받고 지용성이 남아가지고 네. 지용성도 좀 알아볼게요. 물에 안 녹는 지용성. 네. 기름에 녹는 볼까요? 자, 지용성은 이제 A, D, E, K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A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 그래서 야맹증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알고 있고요. D가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뼈 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D가 부족하면 성장도 잘 안 될 뿐더러 뼈도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온다고 알고 있으시고요.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우유나 달걀입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름은 이제 유일하게 이름에서 기인했다 그러는 저 비타민 K는 그 혈액에 응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 시 혈액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주로 이제 녹색 식물 같은 곳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